또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쫓아가다가 많은 분들이 지쳤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좋은 건 알지만 그 신축 아파트의 그 가격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준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좀 많아졌는데 준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왜 높아졌냐라고 본다라면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응? 너무 높아.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또 투자 대상이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신축은 가격이 너무 높고 재건축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상품으로 본다라면 그게 이제 신축 안에 그 준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 뭐 시장 말고도 경매 시장 안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커졌다라고 해요. 준신축의 아파트가 인기가 끌어지면서. 그리고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는 게 예전만 해도 투자 수요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고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매매 가격 변동률 뭐 요거 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그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준신축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10년 이내에 된그 아파트들을 보통 준신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5년 이하로 된 아파트가 한 3.63%가 상승을 했고요. 또 5년 초과하고 10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2.95%,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게한 2.82%, 그다음 15년부터 20년 된 아파트가 1.65%, 20년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1.22%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아파트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졌다. 요 연령대별이라고 하면 뭐몇년 차, 몇년차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자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나이, 아파트의 나이가 이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더라도 올해 이제 상위 10곳 중에 6곳이 준공 10년 이내에 된 아파트죠. 요 이제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요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요런 곳들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가 제일 많이 늘어났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송파구 헬리오시티. 그리고 강동구의 고덕그라시움. 그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 근데 이게 단순히 준신축이라고만 보는 뭐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기보다도 송파구에 있는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만세대가 좀안 되는 정도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표본이 많죠. 강독 고덕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뭐 대단지고 마포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아파트로 형성된 대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표본이 많고 아파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가 좀 많이 있고 아파트의 연식이 좀 덜한 그런 아파트를 선호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런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강동구의 고덕그라시움,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표본이 많은 준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냐면 신축 프리미엄, 요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좀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즘에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공사비에 대한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 프리미엄이 과하게 형성된 그런 단지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준 신축 같은 경우 그런 프리미엄들이 빠진 거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너무 높아졌죠. 뭐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그런 단지가 아니라 뭐 다른 신규 단지들. 그리고 그 경쟁률 뭐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프리미엄이 때때로는 너무 과한 그런 단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준신축을 수요자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단지 아파트 뭐 이런 부분들도 사업성이 좀 하락이 된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희소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신축 아파트 뭐 물량도 별로 없는데 계속 가격 경쟁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어렵게 집을 구매하냐라는 것보다도 이제 표본이 많고 그 준신축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사는 것도 뭐 괜찮은 거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재건축 아파트 뭐가 문제냐면 지금 추가적인 분담금 저층이 끝나고 이제 중층 이상의 그 재건축 시장에 들어서다 보니까 요그 추가 분담금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가 분담금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져서 사업이 가는 데 있어서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새 아파트가 돼서 내가 내돈 내고 아파트 짓고 그 아파트 지어지는 과정 안에서 시간은 좀 길어지고 자꾸 뭐 이것저것 돈 내라고 하지. 예? 분쟁들 계속 발생들 하죠. 그리고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뭐새 아파트 좋죠. 근데 그새 아파트가 갖는 그 어떤 편의성보다도 본인의 그 자산 그리고 자본 요거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무작정 그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이 잘안 간다 뭐 얘기들 하는데 그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가면은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는 사실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공사비 납부도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고 은퇴자들이 많은 그런 단지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거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재건축을 한다라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 올라서 사업성도 하락했고 금융비도 올라가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준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선행시장으로 보고 있는 경매시장 뭐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경매시장 안에서도 준신축 아파트 뭐 이런 쪽에 그 응찰자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그래서 낙찰가율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낙찰가율이 높았다. 거기도 보면은 헬리오시티나 마포, 레미안프루지오, 서대문, DMC 센트럴 아이파크, 가재울루타운 뭐 그쪽이죠. 거기에 이제 그 대형 아파트겠죠. 뭐 단지 표본이 많은 그런 곳에 이제 높은 낙찰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낙찰률이 높다라는 거는 인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매시장 안에서도 이제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자, 표를 보면은 요 이제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이 연령별 아파트의 연차를 보면은 5년차 이하가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나죠. 네, 가장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여기 한3% 중반 3.63% 정도 상승을 했고요. 5년에서 10년 차. 그러니까 5년부터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식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3% 중반대, 여기는 2.95%, 2.82%, 1.65%, 1.2%. 뭐 이렇게 될쭉 나와서 3%대, 2%대, 1%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거래를 보더라도 최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27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이것도 이제 아파트가 많은 곳이죠. 2019년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202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가 많이 나온 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1위, 여기가 3위, 여기 마포 레미안프로죠. 여기가 4위가 되는데 요 아파트도 165건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양천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여기도 4년차 정도 된 거죠. 요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59건 정도 나왔고요. 고덕 아르테온, 고덕 아르테온도 뭐 지금 뭐 신식이죠. 2024년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149건, 159건 약간 안 되는. 그다음에 DMC 파크뷰 자이 여기가 이제 136건. 2015년이니까 조금 있으면은 뭐 10년을 이제 넘어서니까 뭐 마포 레미안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다른 연차로 분류해야 되겠네요. 뭐한 10년에서 15년 연차로 분류해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가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경매시장 안에서도 요게 이제 마포 레미안프루지오 114제곱미터가 23억 넘는 23억 2,400만 원으로 낙찰됐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여기 이제 한 10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송파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24억 700만 원 정도 뭐이 정도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이제 101% 정도 된 거죠. 아 여기 지금 마포 레미안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105%가 넘네요. 응찰자가 26명.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이런 그 경매 물건이 나온다면 이제 그 낙찰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서대문 DMC 뭐 여기도 이제 100%를 넘은 그런 수준이 되는데 낙찰가율이 101.8%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래 건수가 많고 예, 이런 지역들이 100%를 넘는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이제 경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괜찮죠. 이거. 이제 투자 수요 말고도 실수요자들도 경매를 조금씩 보고 있다. 뭐 그렇게들 볼 정도로 선행시장 안에서는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고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을 했고 거래량도 뭐 선행이잖아요. 거래량도 다른 단지들 대비했을 때 많이 나왔다. 근데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 10년 이내에 준 신축 뭐 이런 아파트에서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